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해 한선방파제라는 데입니다. 쭉 보시면 한선방파제 진입하는 곳 이 옆쪽에 자갈밭 비슷하게 있어요. 몽돌 같은 돌밭 해변이네요. 저기서 좀 쳐볼까 했는데 여기 진입로를 보시면 이 경사가 눈이 안 왔으면 카트를 끌고 내려오겠는데 이 경사가 뭐 찻길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 차로는 어림없고 쭉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낚시는 불가할 것 같아요. 아쉽긴 아쉽네요. 저 앞에서 해변에서 던져가지고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치는 정말 좋다. 바로 옆에 한섬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한섬 방파제고 그 옆으로 쭉 갯바위들이 있는데 찌낚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오늘도 사실은 도다리를 치러 오려고 했었는데 강원도 한번 와보니까 금방금방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갈 거 감성돔 한번 쳐보자. 나오든 안 나오든 안 나오면 많은 거지 뭐. 한섬 해변이에요. 한섬 해수욕장.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막 짐을 안 실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폴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우 낚싯대 긴 게 필요하대요. 쌍포를 해야 돼가지고 두 대를 샀어요. 릴은 원줄을 나일론사로 할 거기 때문에 서프용 릴을 가져왔어요. 저는 가이드 종류를 이렇게 뽑으면서 하는 편이에요. 채비를 해놓고 원투대는 보통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낚시 원줄이 가이드라인 역할, 눈의 깜냥을 좀 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추나 이런 채비를 좀 달아놓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한번 그냥 실험삼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은 이게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우, 그립이 너무 짧다. 와, 어디야? 어디로 날라갔어? 이게 1m가 길으니까, 1m가 길으니까 막, 그 뭐라고 하지? 낭창되네요, 되게.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선이 봉돌을 놓쳤어요. 아, 이거 릴시트만 좀 짧은 거, 릴시트 높이가 낮은 거 빼고는 굉장히 멀리 나가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우와! 그게 우와, 이거 봉돌 진짜. 이 낚시 되겠어? 뭘 들고 오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야, 이거, 저 뭐요? 낚시 안 되겠다. 그러게. 테스트인데. 이거, 이런 데 될래나, 낚시 진짜? 근데 이제 와서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해보긴 할 겁니다. 야, 이거 뭐. 그냥 빈 봉돌로 던진 거거든요? 이거. 여튼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조건 해볼 건데. 꽝친 말죠, 뭐. 딸 거. 근데 고기를 걸어도 장난 아니겠다, 이거. 와. 이 풀 뜯어내다가 이거 하루 진종일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오, 날씨는 굉장히 좋다. 날씨는 좋아. 날씨 진짜 좋네. 날씨만 좋아. 개불 꽂는데도 지렁이 꽂이 쓰시더라고요. 오, 튼실한데요, 이거? 찔러서 벽을 타고 살살살살 가서 입을 통과해서 나오게. 그냥 지렁이 꽂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너 왜 안 들어가냐? 이런. 큰일 났네. 그냥 이대로 던져볼까요? 이렇게 하면
끝만 물고 늘어질 텐데. 어, 개불을 이상하게 꽂았어. 오, 파도가 넘어와. 아유, 이탈한다. 아이고. 와, 또 풀 걸리겠다. 이야, 수초가 너무 많은데요? 이게 두 번째 캐스팅인데. 와, 이건 너무 심하다, 진짜. 밑 걸렸다. 딸려오는 게 아니야. 딸려오는 건가? 근데 뭘 잡아도 회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돼, 안 돼. 이건 낚시 불가야. 아, 딸려나가고 땡겨오고 그러는구나. 아, 맞아. 지난번에도 이런 저항이 있었어. 저렇게 많이 걸리네. 다 왔어. 다 왔는데 낚시는 불가다. 다 왔어. 힘사야, 힘사. 와,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잡고 있어봐. 그렇게 있어. 너무 심하다. 여기는 진짜 낚시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빼? 원래 이런 걸까? 오늘 무지 추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춥네요. 원래 여기 해변은 이래서 사람들이 안 오나? 그럼 저 찌낚시 하신 분들은 뭐지? 와. 해수욕장 가야 되나 보다. 해수욕장도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저기 찌낚시는 괜찮나 보지. 밑에 통 내려가자는 거잖아. 잘라봐요. 어차피 옮기려면 잘라야 되는데. 잘라요. 내놔, 이 새끼들아. 아이씨. 아, 여기 진짜 좋은데. 뭐가 좋은데? 일단 바닷가 색깔 빨가면 안 된다고 봐야 돼. 정리 다 자기가 해. 네? 네가 옮기자 그랬으니까. 이거를 들고 또 어디로 가? 지금 벌써 9시쯤 돼가는 것 같은데 옮겨갖고 어디로 옮겨? 안 돼, 이거는 봐봐. 봐봐, 파도에. 알어. 어마어마한 해초들 봐봐. 실망이 너무 커.